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능을 발견하는 자지 재능을 창조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만 창조자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수학을 잘하게 해줘야지. 그거는 이미 자기가 창조자로 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이들이 이제 하버드에 세 명 다 가게 된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또 그 무엇보다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성경 네. 이제 그 아주 두란나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첫 돌 때 사준 어린이 성경이 있어요. 네. 두란나에서 나온 그림 어린이 성경. 네네네. 저도 그것을 있어요. 시작으로 해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을 하죠. 한 두 시간을 읽어줘야 되겠다. 와, 두 시간. 하루에 두 시간을 읽어줘야 되겠다.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침대에서 읽으면 읽다가 저도 해봤는데 읽다가 오늘은 그만하자. 내일 되자. 오늘은 그만하자.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두 시간이니까. 그래서 두 시간을 계속 해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그걸 두니까 때로는 막 살림도 절 못할 때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밥 먹는 시간대에도 막 이제 애 그거 하다 보면 네네네. 이제 못할 때도 있고 설거지 집안일도 밀려 있고 예, 예. 네, 설거지도 쌓였어요. 예, 예. 예. 그렇게도 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책을 자기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쉬워지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아이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해요?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양으로 공부를 또. 예, 저는 이제 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게 아, 공부는 뭐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책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지. 많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읽히시나요, 책을? 저요? 예. 안 읽힌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참. 우리나라 부모님 보통 빨리 가서 공부를 해. 뭐 이거잖아요. 보통 네. 그냥 강제로 그냥 공부를 하라고 본인들은 TV 보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먼저 두 시간씩 읽어주셨기 예, 때문에 그렇죠. 선행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제 아이들이 미치도록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네.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책을 읽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뭐 과제물도 내주고 오늘은 5권. 요번 네. 여름 방학 때는 권장 도서 목록 다 읽기야. 요번 여름 방학은 이게 우리의 목표야. 30권. 뭐 아니면은 그렇게도 안 읽는 애들은 또 막 선생님 붙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읽게도 맞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는 거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 정도 읽어도 꽤 읽어요. 네. 공부 어느 정도 따라갈 정도는 읽어요. 그런데 정말 미치도록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을 뭘까를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럼 어떨 때 애들이 이렇게 뭐를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나.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놀 때는 자기네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책 읽는 거를 놀이가 되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공부가 놀이가 되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이 공부를 마치 놀이처럼 느껴서 놀이로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큰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 한 가지의 원칙이에요. 그 뭐냐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다. 어떤 책을 주고 이건 읽어야 돼. 꼭 해야 돼. 네. 이거는 오늘 밤 읽어야 돼. 아니면 내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뭔가를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의무감으로 주지 않기만 하면 아이들은 일단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TV 꺼져 있죠. 스마트폰 안 하죠. 그리고 뭐 컴퓨터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아이들을 그냥 심심하게 놔두면 아이들은 하다 심심하면 책이라도 읽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계속 그림을 그리기 좋아해서 스케치북에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냥 시간만 나오면 계속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좀 놀이를 뭐
요즘에 또 쪼물락쪼물락거리는 걸 한다든가 뭐 당시에는 뭐 찰흙일 수도 있고 지금 요즘에 슬라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시간을 때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학습이고 공부인 거고 그래도 아이들의 강요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놀다 놀다 지치면 동생이랑 놀다 놀다 지치면 책을 보게 되죠.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너 꼭 해야 돼 읽어야 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렸을 때 읽어줬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도서관에도 자주 가고요. 저는 이제 자주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 이게 어릴 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저도. 지금은 너무 청소년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역겹 아닌가 좀 들으면서 아 이거 아이패드를 어떻게 뺏어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다 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뭐 다 큰 아이를 책을 어떻게 읽힐까의 문제는 이제 이미 그런 학습의 형성이 조금 덜 된 습관이 덜 된 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포커스하기보다는 큰 아이들은 오히려 컴퓨터나 이 IT 그 SNS나 이런 어떤 그 스마트폰 이거에 대한 싸움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만 지져놔도 공부를 위한 책이라도 볼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책이라도 보죠. 어떤 책이라도. 그렇죠. 근데 이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미디어 세상에. 아이들이 그나마 봐야 될 교재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이런 타이틀을 한번 세워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세 분의 따님이 이제 하버드에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또 알려주실 수 있다면 그럼 처음에 책 읽는 거고 처음에는 책 읽는 거였다면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의 재능을 이렇게 일찌감치 좀 알고 그 아이들의 재능에 맞게끔 그 아이들이 그 재능을 발견해 주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능이란 말을 쓰지만 저는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능을 발견하는 자지 재능을 창조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만 창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수학을 잘하게 해줘야지 그거는 이미 자기가 창조자로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어떤 선물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렇게 풀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살 그 선물을 풀어보는 마음으로 어머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발견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옆집 선물을 자꾸 탐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창조해서 어떤 이런 선물을 기대했으니까 이 선물이라 거라고 믿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재능을 근데 어떻게 그 집은 다 재능을 이렇게 공부를 셋 다를 다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이렇게 셋 다? 보통은 하나 뭐 많아야 둘인데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저기 따지러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하나는 뭐 쓱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대를 간다든가 뭐 다른 쪽 뭐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재능에 대해서요. 네.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능을 다 주셨거든요. 예. 가끔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애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보통 80, 90%가 그래요. 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해서 그래요. 아, 이미 기준점을 또 세워놨 기준이 다르네요.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서 수학을 잘해. 그러면 그 재능만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언어적인 어떤 게 어떤 아이가 잘해. 그러면 그것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 공평해요.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굉장히 좀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두셔서 지금도 예를 드시면 수학적인 재능 무슨 재능인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 맨날 잠만 자 게임만 해 뭐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능이라고는 1도 없는 것 같은
자녀들도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 찾으면 있다. 발견을 그렇죠? 못 발견을 못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발견을 못하는 네. 거. 누가 풀어봐 줘야 네. 되는데 네. 꼭 그렇죠. 풀어봐 주고 살펴보고 어떨 때는 그렇죠. 이게 선물을 줬는데 이게 뭔지 하는 선물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네요. 네. 이게 뭔지 이게 왜 들어있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지? 이거를 생각 그러는 선물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아보고 뭐 인터넷 서치도 해보잖아요. 이게 뭔지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알아보려고 야, 이게 뭐지가 하고. 아니라 얘는 도대체 뭐지 이거지요. 다 뭐지? 난 이게 뭐지? 병뚜껑? 뭐, 하느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사모님은 그 세 딸의 재능을 어린 시절에 다 발견을 했어요. 아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아이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 큰 아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이렇게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럼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아, 어릴 정치, 때부터. 네, 그래서 어릴 정치 때부터. 외교학을 하는군요. 그 네, 적성에 네. 맞게. 아, 네. 아. 그렇네. 얘기 듣고 말하고 예, 이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정치 외교라면 일단 다른 나라의 그 이슈들도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하고 되고. 관심이 네, 있어야 되고 네. 그게 공부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되고. 그렇죠. 맞아요. 나라 간의 어떤 문제나 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둘째는 어떤 둘째는 어렸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조금 자기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 예. 자기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과 달리 엄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 이런 글을 썼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얘는 자기 안에 어떤 뭔가 생각 아이디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창의력이 있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자꾸 개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조그만한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프리스쿨 때도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와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지만 그럼 남하고 달리 아주 눈꽃만큼 달리 좀 잘했어요. 눈꽃만큼. 그래도 제가 그 아이에게 항상 너가 우리 집에서는 글을 제일 잘 써. 네가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문장력을 이렇게 표현하니 똑같은 걸 보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정말 자기가 글을 잘 쓰는 줄 알고 살더라고요. 그럼 정말 점도 발전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신문반에 들어갔어요. 네. 신문을 만드는 반. 예. 그래서 그 신문반에 들어가서 편집장이 됐죠. 이야. 그러면서 한 달에 뭐 3,500부씩 신문의 부수가 발행되는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책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예민할 때니까 그럴 때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글을 쓰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법 공부도 그 아이의 그거와 맞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똑똑했네요. 네, 똑똑했어. 천재야, 천재. 그러면 이제 하버드를 보는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 책을 많이 읽고 예. 둘째는 재능을 발견하고 예.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네. 이렇게 저희 이민 목회를 하잖아요. 예. 이민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오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사회사학과 마냥 소셜워커 마냥 이렇게 도와주고 항상 만약에 처음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 학교 아이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존재 네네.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런 것들이 아이들 눈에도 비춰지겠죠. 그러면서 또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봉사하는 거를 아주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데리고 동네에 이렇게 뭐 그 홈리스들 네, 이렇게 네,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런 데 노숙, 같이 가서 네. 노숙자들한테 뭘 네.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물들 이렇게 주인이 없는 동물들 그런 예. 쉘터에 가가지고 유기견 같은 예예 뭐, 예, 그런 뭘 해준다든지 이거를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쵸.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아이 중에 셋째가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좋아했던 게 또 동물 뭐 이런 또 그 아이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관심이 자기 생각도 아니고 예.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뭘 보면 뚫어지게 보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나무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동물들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벌레들 이런 걸 관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맞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니까 말농장에 가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6학년 때부터 말농장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 했으니까 한 거의 7년간 한 1000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이제 더 그 아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지역사회에 내가 필요한 인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처음부터가 아니라 네. 점차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